저는 과즙당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요. 아, 과즙 메이크업? 네. 눈 아예 감으시고요. 제가 뜨라고 할 때까지. 떠보실까요? 응. 뭐예요? 아휴. 이게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갓세븐이자 JJ 프로젝트의 JB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깜짝이야. 어떡해. 몇 살이에요? 저 스무 살이요. 네. 스무 살이요? 네. 스무 살이요? 네. 스무 살이요. 네. 네. 말 편하게 네. 할게. 평소에 주로 하는 뭐 화장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? 이렇게 발그레하게 해보고 싶어요. 발그레하게? 네. 네. 그러면은 우선은 잠깐 이게 뭐지? 아 이게 발그레해지는 거구나. 어떤 톤이 제일 좋아?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. 그냥 다 해보고 싶어요. 오빠 골라. 내 생각에는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좋아요. 네, 좋아요. 일단 이걸 한번 발라볼래? 네. 미안해, 오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. 웃어서 이렇게 튀어나온대 하는 거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귀여운 것 같긴 하다. 귀여운 것 같긴 하다. 봐봐,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네. 아닌가? 괜찮아요. 좋아요. 그게 지금 현재 제일 잘 어울리기는 하는 것 같아. 이걸 일단 바닥에 담고. 자, 그러면 또 뭘 골라줄까? 이게 립스틱이지? 평소에 바르는 거 있어? 있긴 있는데 맨날 바뀌어요. 막 잃어버려가지고 화장실만 갔다 왔다 가면 그냥 없어져요. 대전 사람 맞아? 갔다 왔다 하면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다섯 개만 네. 딱 발라놓은 거야. 어떤 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? 이거 한 번만 발라볼래? 네, 아니 제가. 잠깐만 발라줄게. 가만히 있어? 가만히 있어? 아 좀 너무 크림이 웃긴데.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오빠가 생각할 땐 약간 상큼한 느낌? 상큼한 느낌으로 이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눈썹 눈썹은 머리 색깔이랑 가장 맞추는 게 제일 좋대. 색깔이 좀 맞추려면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은 거 같아? 잘 그리고 있는 거야? 저 안 그려져. 봐봐. 너무 두껍게 그린다. 잠깐만. 봐봐. 오빠가 해본 적이 없어서. 색깔 좋아요. 잘 어울리는 것 같아? 네. 네. 그래, 다행이다. 좋아. 그러면 눈썹은 이걸로 네. 가고. 감사합니다. 예쁘게 하고 와. 기다려보고 있으마.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동안 파우치를 만들어줘야지.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파우치 완성입니다. 너무 이쁘게 하고 왔다. 진짜 이뻐졌다. 안 그래도 이뻤는데 더 이뻐졌네. 너 메이크업 받는 동안 오빠가 선물을 준비했는데. 아 진짜? 응. 파우치도 오빠가 만들었어. 우와. 자, 선물이야. 감사합니다. 여기에다가도 건들지 말라고 썼으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마. 감사합니다. 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널 덮고 가나 떨어질 수 없게